벌금 물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차를 잘 보관해 놓을 장소, 그런 장소만 찾더라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고민하고, 그냥 여기다가 이쪽에 공간이 넓으니까, 이쪽 뒤에 저기 차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해 놓고, 한몇 개월 갔다 오고, 그냥 벌금 뭐, 한 몇백 불, 한 달에 한 40, 50불 정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벌금 모을 거 생각하고 그렇게 갔다 올까.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 생각하느라고 아주 머리가 아주 뽕해질 것 같습니다. 대답은, 속 시원한 대답은 안 나오고. 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저는 지금 과테말라에 왔는데요. 제가 여기 온 지도 이제 한 달이 넘어가요. 요즘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됩니다.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배인이 있어갖고 이 배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배인을 끌고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가고 싶은 곳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갖고 그게 또 힘들고, 지금 요즘 계속 해운 업체에다가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파나마, 멕시코를 떠났으니까 이제 파나마에서 콜롬비아로 제일 먼저 갈게 이제 콜롬비아, 그쪽에 파나마, 이 중미하고 이 남미하고 길이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남미 대륙이라고 하지만 이 완전 섬이나 마찬가지예요. 큰 대륙, 그러니까 뭐 호주 대륙이나 마찬가지예요. 배가 없으면은 이 남미로 운전하고 갈 수가 없어요. 배로 꼭 붙여야 되는데, 그 붙이는 곳이 그 파나마입니다. 그래서 파나마까지 가는데 여기서 2,000km가 넘어요. 지금 있는 이곳에서 2,000km가 넘는 파나마를 가서 또 몇 개국을 또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파나마를 가서 파나마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 그 시작되는 게 이제 콜롬비아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로 배에다가 이제 내 배를 실어서 콜롬비아로 보내고, 그 콜롬비아에서부터 쭉 따라서 이제 중미를 뭐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다음에 페루, 그다음에 뭐 칠레. 제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은 딱한 군데밖에 없어요. 칠레, 그 남쪽, 푸에르토 몬트라고요. 그쪽에 가서 이제 살고 싶은 곳이 거기인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
이 모든 곳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배로 파나마에서 콜롬비아로 붙이던가 아니면은 파나마에서 직접 칠레로 붙이던가 또 하나는 남미로 안 가고 유럽으로 거쳐서 이 배를 끌고 유럽을 해서 러시아로 해갖고 한국까지 들어가는 길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쇼핑 업체에다가 그 견적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금액도 다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파나마에서 콜롬비아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1,700불 거기다가 콜롬비아에다가 내는 게 750불인가 또 차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으로 가는 거뭐 영국이나 독일, 폴란드로 이렇게 붙이는 비용이 1,600불 아니 1,700불 그래서 한 100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먼 거리하고 짧은 거리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내는 게 이제 칠레인데 칠레는 이제 금액이 좀 비싸요. 모든 거다 합쳐서 한 4,500불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루트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또 보낼 수 있는 곳이 멕시코 베라크루스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베라크루스에서도 콜롬비아로 보낼 수가 있고 칠레로 보낼 수가 있고 또 유럽으로 또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금액도 똑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베라크루스까지 가는 데가 거리가 짧아요. 파나마 가는 거리의 반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뭐 금액면이나 여러 가지를 따지면은 베라크루스로 가는 게 나은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내키지 않는 곳이 이제 다시 멕시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멕시코로 들어가면은 또 여러 가지 또안 좋은 것도 있는데 지금 고민되는 게 좋은 점도 있어요. 거기 멕시코는 이제 비자 기간을 길게 줘요. 6개월. 사람은 6개월. 이 차는 한 10년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모터홈으로 등록이 돼 있어갖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도 있는데 또 단점도 많고. 지금 베라크루스 이쪽은 30도가 넘어가요. 온도가.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게이 밑으로 여기를 떠나서 알티틀란을 떠나서 밑으로 가면은 해발 고도가 이제 또다 낮기 때문에 지금 또 어딜 가나 다더 한여름이에요. 근데 지금 제 벤에 팬이 또안 되고 있거든요. 팬을 아직 못 고쳤어요. 그래갖고 지금 여길 떠나면은 여러 가지 또 고생할 게 그냥 눈에 확 보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한 달이 넘고 여기 비자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근데 저는 이한 나라만 3개월인 줄 알았는데 C4 회라고 해서 여기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이렇게 4개국을 다 합쳐서 3개월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도 내가 여기서 한달 있고 뭐 엘살바도르 가서 한달 있고 그럼 2달 그다음에 이제 니카라과 가서 3달 그러면은 다른 나라를 못 가요. 이네 개국을 3개월 안에 다 보고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작정 여기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위로 다시 멕시코로 가야 될지 내려가야 될지 파나마로 갈지 파나마에서 배로 콜롬비아로 붙여야 될지 파나마에서 콜롬비아로 갈지 아니면 칠레로 그냥 바로 붙일지 아니면은 유럽으로 보내서 그냥 운전해갖고 한국으로 들어갈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누가 좀 이렇게 해답을 탁 어디로 가? 응?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 어디까지 가, 어디 가서 살아, 이렇게 하고 딱 대답을 주면은 알 수 없겠어요. 그럼 그 대답 따라서 쭉 움직이면은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갖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 자체도 지금 이 차가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것도 많이 부담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고민을 고민을 해도 대답은 안 나오고 해답은 안 나오고, 예, 지금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